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눔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온라인과 KCPC 온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달라스 세미안 교회에서 진행된 미주 이민 목회자 포럼을 인도하고 금요일부터는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시드 선교사 대회와 크로아티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로 지키며 2부와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종려 주일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류웅열 담임 목사, 박상근 목사, 권단열 목사, 문다윈 목사, 이승현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리고 7시 30분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다음날 토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24시간 연속 예배 및 기도회를 갖습니다. 24시간 예배 어느 시간에라도 참여하실 수 있지만 헌신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준비된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24시간 기도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공동체별 담당 시간에 공동체 성도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KCPC 라이프는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킴이 이진아 대표와의 대담이 방송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와 봄학기 수강생, 기도학교 제3기 훈련생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3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생명 나눔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슬랜드 모든 부서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센터빌과 페어백스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프라미슬랜드 교역자들, 교사와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하나 되어 준비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누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수는 13일간 인도 수자 마을에 선교를 떠난 순원을 위해 헌금과 릴레이 기도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인도 수자 마을은 현지인들조차 찾지 않는 오지 마을이지만 여러 해에 걸쳐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현지 목회자 40여 명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몇몇 지역 교회도 방문하는 이번 선교를 위해 순원들이 매일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생명 나눔은 계속됩니다.